안녕하세요. 김치 명인 이하연입니다. 오늘은요, 배추 스무 포기하는 김장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배추 스무 포기가, 여기에 지금 배추 스무 포기가 있고요. 대파, 미나리, 쪽파, 갓.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절이는 소금이 6kg가 준비되어 있어요. 그 육수가 필요하거든요. 다시마물 끓여놨고요. 찹쌀죽을 써놨어요. 그리고 액젓이고요. 새우젓은 믹서기에 갈아놨고요. 마늘, 생강, 그리고 고춧가루. 그 다음에 요거는 고명단지예요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어느 순서로 김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. 내가 먼저 썰었다. 자, 이렇게 했으면 무채는 한쪽으로 밀어 놓고요. 먼저 고춧가루 여기다 다 주세요. 자, 고춧가루 다 넣고 이제 농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. 이럴 때 다시마물을 부어주세요. 이제 보관을 해야 돼요. 그리고 1차 숙성을 할 건데요. 일단 여러분들은 이 항아리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김치통에 넣고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배추 절일 때 건잎 떨어지는 거 다 절여놨다가 위에를 공기하고 접촉을 차단시켜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위에를 꼭꼭 덮어주시고요. 이게 내년까지 오래 두고 먹을 김치는 좀 두껍게 덮어주시고 웃소금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. 김치는 냉장고에 넣을 때는요, 반드시 숙성 모드 눌렀다가 보관 모드로 넘어가게 해주세요. 그런데 어머님들은 그렇게 잘 안 하시고 그냥 밖에다가 숙성을 하거든요. 1차 숙성을 하는데 15도씨에서 36시간 정도 뒀다가 4도에서 8도씨 사이에 20일 숙성하면 그때부터 유산균이 김치 국물 1g당 한 10억 마리까지도 들어있대요. 그래서 세계 5대 건강식품이 됐나 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김장철에 날씨가 영하 5도,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한 3-4일은 실온에 뒀다가 냉장 보관해야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보관까지 김장이 마무리됐어요. 여러분 올해 김장 맛있게 해서 건강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김장!